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18번 수동태 문제를 틀렸네요. 왜 틀렸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뭘 묻는 문제인지를 먼저 봐야 될것 같은데, 어법상 바른 것, 이 어법이라는 것에 또 카테고리화를 시켰을 텐데 한번 볼게요. The students disappeared suddenly. The boys belong to. 틀렸고. Honeybees attracted by the flower smell. Daniel is resembled. He's be resembled. 아, 뭔 소린지 알겠어요. 이게 뭘 보는 거냐면은 지금 수동태를 올바로 만들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수동태 알아? 이거의 문제인데,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거예요. 자동사. 자동사는 이렇게 해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동사에 대한 수동태 이런 거 만들 줄 아나?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자동사는 수동태로 못 만들어요. 왜냐면은 자동사 자체가 수동태로 만들 이유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요. 가장 좋은 예가 1번에 나와 버렸는데 벌써 여기에서 보시면은 the students 해서 여기 하나씩 봅시다. 일단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명사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 동사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The students disappeared. 그 다음에 부사 부분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Suddenly. 그래서 이 suddenly라는 이 보라색 부분은 문장 형식에 영향을 전혀 안 끼칩니다. The student disappeared라고 돼 있는데 그 학생들은 사라졌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수동태로 바꿀 이유가 있냐라고 물으면 그럴 리가 이유가 없죠. 그 학생들은 사라졌다라는 말 자체가 수동태가 필요가 아예 없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사라졌다를 굳이 그 학생들은 사라져졌다라고 바꿀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문장들을 우리는 안 쓰잖아요. 그게 똑같은 문장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어떤 부분이 정확히 그거랑 일치하는 게 있냐면은 The boy is belonged. 이거 be belonged를 썼죠. 수동태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수동태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은 belong은 어디에 속하다라는 문장인데 이거를 수동태로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라져졌다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소속된다. 그 소녀는 우리 테니스 클럽 소속이다. 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수동태로 굳이 바꾸면은, 그 소녀는 우리 테니스 클럽에 소속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단 얘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특히나 영어라는 언어는 반복이나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틀렸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일단 이건 맞다. 어법상 바르다. 두 번째 문장은 틀리다. 왜 틀리냐? 자동사로 충분히 되는 걸 굳이 타동사로 바꿔서 틀렸다. 세 번째, Honeybees attracted by the flowers smell 이라고 해서 이거는 틀리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어법상 바른 문장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으면 이건 틀렸거든요. 왜냐면 이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법상 바른 것을 모두 고르세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얘는 문장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attracted라는 부분이 과거 분사잖아요. 그래서 이거 과거 분사구예요. 그러면은 그 꽃의 향기에 이끌린 벌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건 맞는 문장이죠. 그렇게 따지면. 왜냐면은 문장은 아닌데 맞는 거죠. 그냥 틀리진 않았어요. 틀렸다고 볼순 없어요. 이걸 갖다가 이건 맞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 답지에는 틀렸다고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그 다음 4번. Daniel is resembled. 이것도 마찬가지로 resemble은 누구를 닮다라는 건데 누구를 닮다니까 그 뒤에 바로 목적어가 말씀된단 말이에요. 타동사로서. 근데 이거는 굳이 아 잠깐 2번도 내가 잘못 설명했네. 그러면 2번도 타동사로서 어디에 소속된다라는 건데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is belong to 아 belong to 자체를 한 개의 구동사 타동사로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belong to가 어디에 소속되다인데 그걸 갖다가 뻔히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태인 거를 수동태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얘는
반대로 my tennis club is belong to 이런 식으로도 안 돼요. 절대. 그래서 belong은 그냥 belong to 그 자체로만 써야 된다. 그다음 honeybees attracted by the flower smell. 이건 맞는 거고 문장을 아니더라도 Daniel is resembled. 이것도 마찬가지로 resemble이라는 동사가 누구누구를 닮다라는 목적어를 바로 봤기 때문에 여기 뒤에 지금 나오는 his father 과 his mother이라는 목적어를 바로 받으면 끝날 문제인데 그걸 갖다가 굳이 is를 넣은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얘도 틀렸다. 그다음 this story is based on personal experience라고 돼 있는데 이거 be based on은 그냥 외우세요. 이거 수거처럼 쓸수 있는 수거니까 그냥 이렇게 외워가지고는 그냥 이거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안 틀리죠. 그래서 답은 1번과 3번과 5번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 답지에는 아마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답지를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맞는 거예요. 3번도 맞고, 5번도 맞고, 1번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1, 3, 5이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괜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